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여기에다가 앞으로 40cm를 올려서 찍어요. 이 여기에요? 보여질 때나 앞에? 네. 트러스 앞에는 상관없어요. 트러스 앞에. 네네. 그거는 언제 했죠? 그거를 국민의를 하고 구호하고 그 다음에 모두 발언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사들 앞에 가도 네. 상관없어요. 지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요대로 설치할게요. 네. 지금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걸 빼고 네. 그러면 지금 저쪽 가셔서 트러스를 최대한 뒤로 빼주세요. 그래야겠네. 솔로 가셔서 자,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63차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총회가 개회되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제창을 한 후에 당대표, 원내대표와 후쿠시마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총괄대책위의 활동계획과 런던협약 의정서 등 국제대응 방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전 발언 신청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을 듣고 22시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시부터 자정까지는 전체 의원님들의 참여로 농성을 이어가고 자정 이후에는 사전에 안내드린 조별 편성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및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원내대표께서 비상행동 결과 보고로 이번 긴급 의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긴급 의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철야농성 조편성은 지난번에 아주 심야에 하셨던 분들은 앞이나 뒤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야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공평하게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야 돼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긴급 의총 사회를 맡은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열렬한 박수를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63차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구호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의원님들께서는 후렴구만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하라. 생명의 바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네. 네, 다음은 사직생의 각오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신 이재명 당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훨씬 크고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의 무능함과 폭력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딘가 기댈 만한 곳이 있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또 얼마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합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견지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 자체가 매우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플 때 아픔을 호소하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공감해야 하는데 아 그건 이런 약을 먹으면 됩니다. 또 누군가가 슬플 때 아 견디면 됩니다. 슬픔은 다 세월 가면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3일 사이에도 좀 상황들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찬회인가 가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어 올린 그 일 이후로 아마 상임위에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부 강요들의 공직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또 공존해야 하고 가능한 길을 찾아서 서로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좁혀가는 것일 텐데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 너는 제거한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다 적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습니다. 이게 국민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의 태도가 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 맨 앞에 서려고 합니다. 지난 1년 3개월 정권의 무능 그리고 폭주가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나라냐 이렇게 울분하십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을 방치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주력하고 국민의 불안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또 심지어 1 플러스 1 운운하면서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싸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이 길이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핵폐수가 퍼지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 국민 그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우리의 몫입니다. 정부가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동조하면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합리화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30년 방류가 목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아마도 100년, 200년, 300년도 걸릴 수 있다.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바다 영해 주권이 침범당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언행들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여긴다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고 경제와 민생을 포기한 채 역대 최저의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경제 상식으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부 영역 이 세 곳 중에서 정부 영역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는 거 경제학, 재정학의 아주 초보적 상식으로 압니다. 지금 생산과 소비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데 정부까지 이렇게 허리를 그야말로 졸라매면 허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전쟁인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념 전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 경영에는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삶, 민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이 민생 환경 안에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긴다든지 역사를 비튼다든지 하는 희한한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이 분열과 갈등 대결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다는 파렴치한 생각입니다. 조만간 지역주의도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 뭔가 일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조를 버리고 아마도 정치에 필요하다면 대북 갈등 균열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제2의 총풍, 어쩌면 국지전도 불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그리고 치안 부재로 거리 곳곳에서 죄 없는 국민들이 무수히 죄 없이 죽어나가지만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고 이런 일을 막아야 될 정부가 죄송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 탓하기 바쁩니다. 지금 한 해병이 억울하게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사망했는데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진상을 은폐하고 진상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심지어 구속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억누를 수 있어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없고 권력의 무력 앞에 포기하는 것 같고 두려움에 물러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투지로 바뀌어서 이 부당한 권력의 폭압을 멈추고 제대로 된 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반드시 복귀시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명한 일들을 치열하게 일선에서 해나가면 저들의 이 무도하고 원리 원칙에도 없는 행태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들은 약해 보이지만 물 같은 존재여서 정권을 만들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선대들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깥에 가서 제자리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박강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저께 1박 2일 워크샵 마치고 또 오늘 어제 오늘 예결위원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또 법안심사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목포에 가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에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다.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이런 정말로 막막한 마음이 앞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셨던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 계십니다. 그때 주철현 의원님도 계시고 김승남 의원님도 계시고 윤재갑 의원님도 계셨는데 김원희 의원님도 계셨고요. 다 메모 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책으로나 법으로 반드시 보완해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것, 또 피해 어민을 지원하는 것, 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 생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안전사법인데요. 그 법을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그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니까 소리가 나는군요. 아울러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최수근 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그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야겠다는 지극히 군인다운 행동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을 거명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이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 친일을 정당화하고 항일 독립을 지우겠다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이미 평가가 끝난 일을 갖고 다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이 정부를 보고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있고 또 국정감사가 있고 그 뒤에 예산심사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다수 야당,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더 쌓아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다소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지는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구호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생명의 바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예,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우원식 상임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뭘 결정해서 하는데 촛불을 밤에 비 맞으면서 들자 땡볕에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걸어가자 또 광화문으로 나와서 그 범국민 결의대회 하자 엊그제 워크숍을 마쳐서 1박 2일 동안 같이 했는데 또 1박 2일 의총하자 또 내일 모레 또 나와라 아 이거 정말 요번 기회에 아주 제가 그동안 얻은 인심 다 잃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그 행사 하나하나에 우리 의원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봐도 특별히 상임위 있고 그런 분들만 좀 빠지고 한 130분, 140분 그 이상은 다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하면 세구나.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이 폭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우리 내부의 단결력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단결된 힘을 토대로 해서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폭정의 시절에는 정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힘을 꽉 뭉쳐서 세게 붙어야죠. 국민들이 아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세졌구나. 제대로 맡겨놓고 일해도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차츰차츰 생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내서 일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12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의 완전한 폐로까지 앞으로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오염수 투기가 인류의 공유지인 바다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인접국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커녕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구한말 열강들의 침탈을 나라 보호라는 그런 말로 둔갑시켜서 국민을 기만했던 매국적 위정자들의 행태가 이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단식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총괄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막을 수 있냐? 출구 전략은 뭐냐?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막을 수 있다. 막을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만 솔직히 당시에는 확신이 있어서 드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 상황에서 받는 질문은 좀 달라졌습니다. 정말 중단시킬 수 있냐? 이 질문이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이 그동안 싸워왔던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 그리고 정의는 늘 승리한다. 이 확신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반대하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중단 투기를 위한 전당적인 총력 투쟁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석되고 걸러진 처리된 오염수라고 핵종 등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원전 폭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냉각수 매일 오염수로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시다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됐다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시간과 축적이라는 과학적 상식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투기할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중단만이 답입니다.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선택해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진짜 필요하면 민주당을 다음 총선에서 200석 이상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라. 그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명확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반대는 하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과 함께한다면 이 싸움은 승산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투기 중단의 구심점이 확고하게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연대 흐름을 만들면 투기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런던 의정서 협약은 핵물질에 대한 해양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사안이 다루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해서 이 사안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이제부터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제 여론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양법 소송 등 윤석열 정부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외교 특사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국제기구, 의원외교연맹, 전문가 집단, NGO, 해외 언론, 제외동포 네트워크를 전담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직화해 가면 해법은 반드시 나옵니다. IMO 국제 런던 의정서 여기에 가입한 88개국 그 외교를 책임지는 분들에게 모두 과제를 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편지, 레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분 한 분 그 나라의 국회의원도 만나고 기구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10월 달에 있을 IMO 총회에서 그 나라들의 입장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의원들이 발로 뛸 때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일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을 막기 위해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후대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오염수 투기 중단은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약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을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펼친 활동을 후대와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맞서 나갑시다. 독립투사들과 순국선열이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의 주권을 쉽게 내어주지 맙시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제1당의 대표가 단식농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망가진 나라 꼴 참으로 참담합니다.
아마 제1당의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처음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주권이 침해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갑작스러운 이념 논쟁을 통해서 국민을 분열하는 정치를 획책하는 이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나쁜 정부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반역사적 정부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의 존재 자체는, 존재 가치는 사라집니다. 홍범도 장군 흉산 철거 논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도 해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양식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함께 던집시다.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 당이 일치단결하여 함께하면 확실히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오늘 결국 국방부가 독립영웅 다섯 분을 모두 옮기기로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육사교정 밖으로, 나머지 네 분은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현재 계시는 그 위치의 상징성을 볼 때 그곳에서 다섯 분 모두를 이전하는 것은 결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 아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홍 장군님은 1937년 소련 땅에서 강제 이주당했는데 그런 쓰린 고통을 안고 있는데 2023년 자신이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외친 그 대한민국에서 다시 강제 이주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함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반드시 막아내고 오염수도 막고 그리고 우리 독립영웅들로 잘 지키는 그 싸움을 민주당에 앞장서서 반드시 막는 것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 나갑시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또 중단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우원식 상임 대표님께 열렬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기구 공동위원장의 활동 계획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기구 투쟁! 네,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 어기구입니다. 지난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대책위 주요 활동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31일 현재까지 진행된 대책위 활동 경과입니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런던 협약 의정서 총의를 통해 오염수 투기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5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행진을 진행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이 의기투합하여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7일에는 제3차 후쿠시마 방일의원단을 파견하여 일본 3인당과 후쿠시마 원민들이 참여한 오염수 투기 규탄 일본 현지 집회에 동참하였습니다. 28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간 끝장 토론을 제안했고 국민의 힘이 조건부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1일 오늘은 48만여 명의 오염수 저지 열망을 담은 유엔 인권이사회 국민진정인단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핵오염수 방류 중단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국회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9월 2일에 오염수 저지 2차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초 IMO 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런던 협약
의정서 위반 논의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명의로 87개국 당사국에 신서 발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일에는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위원회와 대책위 공동 주관으로 오염수 투기 처리를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국제공동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대 종단이 연대한 종교환경회의와 오염수 방류의 인도적 문제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추진 중에 있고 9월 중순경에는 IAEA와 UN 인권이사회 등의 국제기구에 방문단을 파견하여 관계자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반인륜적인 해양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는 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예, 우리의 뜻을 모아서 네, 구호 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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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천명하라! 생명의 바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과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의 런던협약 의정서 등 국제대응방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도 안 좋은데 무슨 전략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더러 무슨 국제대응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의총 때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봐 주십시오. 그 의원님들이 이제 몇 가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뭐 제소한다는 것도 있고 유엔 해양법 협약 이 위반이니까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런던 협약도 있고 의정서도 있고 이게 약간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헷갈리는 게 좀 있어서 잠깐 각각의 위상이나 조건이 어떤 건지를 좀 참고하시라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국들이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당사국이 분쟁 절차를 개시해서 분쟁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이게 위반이 되면 독립된 재판소에서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심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권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능이 좀 다른데 짧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 런던 협약 의정서는 보시는 대로 IMO 법률국에서 런던 의정서 조항의 해석은 체결 당사국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당사국 총회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이 건은 10월 4일날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날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양투기 런던 의정서 위반이다라고 결론이 나면 일본은 사실상 투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넘기시면요. 또 하나는 전체 의결과 관계없이 당사국이 분쟁 선언을 통해서 분쟁 절차에 돌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일본 동의가 필요 없이 가능한데요. 최대 24개월이 걸리는 이제 시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해결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을 텐데 이건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쟁점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런던 협약과 의정서에 따르면 일종의 항공기 그리고 선박 그리고 그 밖의 해양 구조물에서는 특히 방사능 물질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해양 투기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2조에는 그 당사국들은 그것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육지에서 바로 한 것도 아니고 해저로 1km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방출하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해양 구조물로 보이고 런던 협약의 전체 정신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일본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 런던 의정서 4조에 따르면요. 인공해양 구조물 및 그 부속 설비의 통상적인 운영은 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전이 폭파되었고 그 폭파된 원전에서 묻어나오는 물질을 알프스라는 것으로 약간 걸른다고 하지만 다 걸러지는 것도 아니고 삼중수소라고 하는 핵종이 바다에 나오는 통상적인 운영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런던협약 4조 위반, 1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를 다투게 될 텐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열의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만 정부가 안 나서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친서 형식으로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가 총 87개이고요.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가 53개인데 앙골라라는 국가는 의정서에만 가입하고 협약에는 가입을 안 돼 있어서 총 88개국의 각 나라 대표자에게 이 우리 당 명의의 친서를 지금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친서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서는 기왕이면 지금 미국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원전 해양 오염수 투기를 뭐 방조 내지는 약간 동의하고 있는데 그 태평양 연안의 주들은 꼭 그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알래스카나 하와이 워싱턴 오리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또 각각의 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그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별도의 친서나 다른 노력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이요. 유엔 해양법 위반 사안인데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유엔 해양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유엔 해양법 제195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나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195조 위반이고요. 해양법 210조에 따르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투기 또는 대륙봉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백하게 이게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 유엔 해양재판소, 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6조에 따라서 설치된 독립적인 사법기구인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 이 제소를 하려면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더라도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재판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진정 접수는 지난 8월 17일 날 국회의원과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자들 350명이 진정서를 접수를 했고요. 2차 접수는 우리 국민 48만 명이 동의를 해서 곧 접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접수하면 내부에서 이거를 심사하고 사무국에서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님들이 또 이걸 심사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 인류와 해양에 대한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면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들 저희가 지금 다 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절차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첫 번째 해당하는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10월 4일 날 있을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원식 총괄본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표 이름으로 친서를 보냈고 그 친서를 다 우리 의원님들께 공개 드릴 텐데 그 친서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 그 나라별로 의원 연맹 무슨 대표나 부대표 위원을 맡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 87개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크다고 이미 이 IMO 총회에 가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송파을 지역위원장 송기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 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당대표님께서 단식하신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잠깐 좀 말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은 우리 김성환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한다면 이번 18차 다음 10월 달에 있을 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점은 꼭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IAEA 보고서라든지 안전성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그 런던 의정서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투기가 런던 의정서에서 금지하는 바로 그 해양 투기에 해당하다는 것을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결의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미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제기됐고, 또 많은 나라들, 특히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당연히 런던 의정서 원칙에 비추어서 금지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이 만약에 이것이 허용된다면 도대체 런던 의정서를 1996년에 만들어서 애초에 1972년의 런던 협약을 더 강화시켜서 일체의 방사능 물질이 투기되지 못하도록 한 그 근본 취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런던 의정서 위반으로 총회에서 결의돼야 된다. 이런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 그런 견해들이 대단히 많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약 50만의 우리 국민들이 제기해 주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도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은 IAEA 보고서 전략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IAEA 보고서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특히 일본의 여론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에서 일본의 행위가 유엔 헌장이 정하는 독성 물질 규제, 그리고 식품 안전, 환경권이라는 국제 보편적 인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보고관들의 그런 의견 제시가 국제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기에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런던 의정서 총회에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중대한 계기 꼭 조기 중단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